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에 나왔습니다. 오늘 동해에 온 이유는요, 원래 겨울에는 추망을 하지 않는데 오늘 추망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지역이 있기도 하고, 추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신다고 하셔서 오늘 추망을 하면서 어떤 생물들이 잡힐지, 그리고 추망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겨울 추망은 원래 못하고 안 하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왔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야, 오늘 또 날을 좀 잘 잡아서 또 상온이에요, 또. 와, 진짜 하고 계시네. 지금 여기 좀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 라이트 키는 거 보이시죠? 저게 지금 투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투망이 여러분들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저기 라이트 안 키신 분들도 꽤나 많아요. 지금 불빛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안 키고 계신 분들도 한 세네 분이 저기 계시고, 아, 열댓 분이 계시네. 신기하잖아요. 이런 장소가 있을 줄이야. 자, 오늘 같이 할 분은요, 아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털 무사투망입니다. 주복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가 좀 나올까요, 오늘은? 아, 모르겠습니다. 요새 너무 뭐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좀 대박 좀 나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겨울인데 진짜 이게 투망이 돼요? 아, 여기는 되는 데입니다. 아, 아까 보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겨울 투망 좀 희소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까지 멀리까지 오셨는데 대박 네. 한번 내봐야죠. 오늘 대박 한번 내보자고. 파이팅! 야, 아까 보던 곳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무새님께서 여기서 네. 던지신다고 해요. 뭐가 나오는지 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동생하고 같이 잘 던지는 동생하고 데리고 왔어요. 아, 밤에는 안 보고 던져요? 그냥 던지나요? 밤에는 고기가 안 보여요. 그래갖고 밤에 같은 경우는 깜깜이 투망을 해야 돼요. 깜깜이. 아~ 아니면은 서치를 켜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서치도 키면 안 돼요. 서치가 라이트? 서치. 예, 서치 빛 말하는 거죠. 빛 보이면 고기들이 도망을 가는데 지금 네. 여기 예를 들어갖고 눈먼 숭어들이 가끔씩 나와요. 아, 눈먼 숭어. 서치를 비춰도 고기가 안 도망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코 작은 거 지금도 던지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가 나오는지 확인 차원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혹시라도. 알겠습니다. 어쩌지, 위에서 보던 걸 진짜 여기서 현장에서 볼 줄이야. 보죠. 우와, 시원하다. 아, 여기 진짜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막 네. 던지셨거든요. 야,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산림망에 뭐가 있었거든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 있긴 하다. 은색깔 아닌가? 없는데요? 과연 없는데요? 네, 깨끗합니다. 아, 안 돼. 우와. 깨끗합니다. 와, 이게 숭어다. 이거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방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와, 대박. 전 투망해가지고 옛날에 블루길 한번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꺼내봐 줄까요? 어, 도망갈 것 같은데? 아, 아니. 야, 여기. 여보세요. 와. 눈이 약간 이게 하얘졌죠? 네네. 예, 이게 지금 백지가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 먹어갖고 이 막이 이제 하얘집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게 서치를 켜도 안 보여요 얘네들이. 아, 그래서 눈먼 고기라고. 네, 네. 아, 이런 걸 투망해서 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지금 얘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한 6자 정도 되는, 아니 5자? 5자 정도 되는 숭어들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따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광 엄청 세네요. 이게 이제 스킨에로진 하시는 사람들 쓰는 건데. 아, 그 예전에 본 것 같아요. 어, 요거다 진짜. 이게 배터리죠. 네네. 아, 이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이게 없는 거고, 약, 중, 앙이에요. 어, 물고기 보여요. 네, 물고기 보이죠. 그, 와, 저기도 있다. 쫄복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네요. 네, 쫄복들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야, 복과야, 너 빨리 도망가라. 어, 얘 되게 웃기다. 이게 그냥 일부러 오네요. 아, 귀여워. 아, 그런가요? 고기들이. 귀여워. 네. 잡기가 진짜 힘든 시간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물이 깊은데 던질 수가 있어요? 다 던지죠. 와, 진짜 여러분들 지금 배꼽보다 조금 더 위에인 것 같거든요. 눈먼 숭어를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왔다고 이제 무새투망님께서 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갈게요. 와, 잡았다. 아, 진짜요? 잡았어요. 오, 진짜. 네. 네, 우와! 하나? 요거예요, 요거. 한 마리에요? 네, 잡았잖아요, 네, 지금. 잡은 건가요, 네, 이게? 앞에서 네. 네. 오, 나한테 오는데? 네, 구미를 아, 우와! 네. 와, 이런 식으로. 네, 서치 키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큽니다, 이거. 와! 대박. 진짜 크다, 이거. 진짜 잡았다? 거듭에 들어간 거죠. 네. 네. 와.
파닥파닥파닥. 어, 눈을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진짜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만 봐도 되게. 네, 여기가 좀 희끗희끗하죠? 네. 네, 이게 원래 좀 덮여야 되거든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덮이는데, 아직 덜 추워서 아직 덜 낀 것 같아요. 와, 자, 진짜 이런 식으로 잡는구나. 일단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방에다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아, 여기 살림망. 아,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동호회분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네. 먹기도 하고. 일단 한 마리 한 마리 핵드. 야, 이게 투망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소소하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집에서 먹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못해서 그런 재미를 아직 못 느껴봤는데 지금 유사하게나 촬영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물 하나만 진짜 제대로 하나 갖고 있으면은. 네. 네. 네, 평생 먹고 살 뭐요? 손으로 전어 잡았어요. 아, 진짜로요? 날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여기 전어도 사나 보네요. 여기 네, 근처에 네. 좀 많이 말랐는데 괜찮아요. 아~ 말랐어요? 말랐어요 지금. 가라.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왔던 물고기하고 새로 들어온 물고기가 움직임 네. 자체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겨울 투망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물이 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기수 지역이죠. 아, 지금 여기는 바다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쪽 지역은 바다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투망 같은 경우에는 바다 그리고 기수 지역까지는 합법으로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잡아서 취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저기 있다가 찍어봐요. 어, 앞에 있죠?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케이.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아, 네. 이런 식으로. 와, 진짜네. 네. 그치?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뚝뚝뚝 친 거 압니다. 와, 크다. 우와, 야, 이 정도도 한 5자, 6자 되겠다. 6자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큰 겁니다, 지금.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 기수 지역에서 좀 특별한 친구들 혹시 나오기도 하나요? 여기서도 감성돔하고 뭐 다 나와요. 줄돔. 줄돔이요? 네, 줄돔 잡으신 분 있어요, 얼마 전에. 와. 숨 한번 보여주시죠. 와. 눈 멀었나요? 어, 얘는 반짝반짝한데? 아, 백태가 조금 덜 떴네요. 봐봐요. 희끗희끗하잖아요. 그래도. 네. 앞에가. 야. 네, 이렇게 그냥 서치 갖고,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오셔갖고, 잡아도 재밌습니다, 이게. 예, 네,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하나의 또 스포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잡는 분도 있고, 눈을 가리면 얘가 좀 덜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진짜 실제로요? 네, 네, 지금 눈을 감으니까, 아. 눈을 가리면 좀 덜 움직여요. 어, 그러네요. 진짜 네.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이 망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고기가 아니에요. 늦다가도 빠지는 네, 늦다가도 빠지고 아까 네. 제가 몇 번 봤어요. 늦다가도 숭어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느리니까. 어, 놓쳤다. 봐봐. 놓쳤다. 나봐. 어디서 나봐. 내가 그물 서칠게. 나봐. 여기 있어. 아니, 내봐. 여기 있어. 어, 그러니까 나봐. 내가 여기 나봐. 손으로 잡으시려고. 오,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나뉜다. 아니, 현수형 때문에 내가 안 보여서. 어, 너무 빠르다, 또. 자, 어디 갔대? 요새님 출동. 어, 너무 멀리 갔다.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계속 이러면 제국이가 아니에요. 아, 일부러 하신 거죠? 말대로 치가 돼버렸네. 이거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컨텐츠 생각해갖고 일부러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일부러 해주신 거네. 근데 심지어 손으로 잡으시려고 하는 게 더 웃겨요. 잡히긴 하나 봐요. 근데 가슴장을 입으신 분들이 이러다가 사고 네. 많이 나요. 아, 왜요? 물이 들어가니까. 제가 연어함은 잡으려고 하다가 가슴장을 한번 침범을 해본 적 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아, 이거 전어들이죠. 오, 전어들. 와. 전어 때가 일로 와버렸다. 와, 어, 나 내 쳤어. 내 거기 쳤어요. 아, 소중히 치지 말라고. 네, 와. 지금 이거. 아, 얘 또 쳤어. 얘 두 네, 번째 소중히. 여기 전어 많은 곳이 있다면서요. 여기인가요? 예, 네, 그렇죠. 여기 기수 지역은 네. 따뜻하고 물이 이쪽이 잔잔하기 때문에 전어들이 많습니다. 와. 옛날에 전어들이 잔잔한 데를 좋아해요. 저 전어 잡겠다고 진짜 하루 종일 기다려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다 올려 있었구만. 걸리는 게 전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깊나요. 네, 물에서 깊나요. 잡았어요. 어. 아, 아까 일부러 놓치시고 다시 잡으신 거구나. 아, 숭어. 오, 크다, 이것도. 우와. 보통 저희가 횟집에서 먹는 이 횟감. 숭어입니다, 숭어. 여기 이게 개숭어인가요? 이거는 노란 눈이 아니죠? 그냥 숭어 같아요. 아, 이거 보리숭어. 예. 그 눈이 노란 친구는 가숭어라 해서 밀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밀치, 가숭어.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와, 이번에 말끔하게 들어갔다. 오, 진짜 김이 엄청 서려있네. 와, 장난 아니죠. 겨울에 투망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뜨신 물이 조금씩 나와서 수온 차이가 있고 좀 수온이 좀 따뜻해요. 그렇죠, 이러다가 손실이면 물에 한번 쏙 넣고 또 빼면 추우면 다시 넣고 또 빼면 추우면 넣고. 아파.
와, 고기 튀는 것 봐. 엄청 많네, 진짜. 와. 아, 아, 얘 진짜 희한하네. 막 부딪히네. 제가 여기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와! 와. 기가 막히다, 고기도 뛰는 게. 기가 막히네. 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투망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잡으실 때 다른 분들에게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업행위라서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잡으시면 그냥 나눔을 하거나 직접 가족들이나 지인들끼리 드시는 게 적합합니다.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 이건 뭐지? 이거는 황어 같아요. 황어 여기 왜 있니? 네, 도망가지도 않고 갈아야 되는데. 갈아? 자, 우선 맛배기로 봤고요. 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좀 전어가 엄청 많다는 곳 있는데 거기 한번 안 가시나요? 한번 보여드려야지.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셨는데 전어 한번 멋있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같이 한번 가실까요 지금요? 바로 가시죠.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우세님이 앞에 계세요. 여기 지금 앞에 계신데 일부러 지금 불을 안 켰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앞에 전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어들을 불을 켜면 도망가거든요. 저기도 던진다 가니까. 아, 저기도 계시네. 네네. 지금 불과 한 20, 30m권에도 여기 우세님 지인분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오, 지금 우세님 저기로 가고 계세요. 어때요, 건장님? 하나, 둘, 셋. 우와. 오, 던진 거 치밀하게 보이죠, 여러분? 오, 뭐 잡혔다. 뭐야, 반짝반짝반짝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전어입니다, 전어. 이게. 전어예요? 와, 여기 밑에 엄청 많네. 네, 이거 장관입니다, 장관. 네. 아, 거기는 없어요? 장관입니다, 장관. 와, 멸치 같다. 와, 근데 이거는 먹을 사이즈는 아니고 진짜 작네요. 이거 젓갈이나 네. 뭐 그런 거 담으면 최고죠,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잡혔네요. 정부로님 오신다기 갖고 이게 많이 잡혔나 보다. 와, 여러분들. 초대박입니다, 초대박. 이게. 불에 안 켜져서 네. 좀 아쉽다 했더니 안 켠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죠? 대박. 와, 전어 그냥 막 뚝뚝 떨어지는 거. 네. 이거는 또 그 가져가서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아, 맞아요. 정부로님 생물이니까 이것도 이제 방생을 해줘야 되니까. 아, 네, 촬영까지만 하고 방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컸으면 와. 좀 먹어도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네. 무쇠투망님께서 전어 이제 어떻게 잡는지 어떻게 잡혔는지 네. 얼마큼 잡혔는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잡은 네. 것 뿐이라 네. 지금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 풀어줄게요. 아, 겨울에 이렇게도 잡는구나. 네. 제 생각엔 최소한 300, 500마리 되지 않을까요? 수백마리였죠 거의. 그렇죠. 남은 것만 해도 대박. 네. 야. 너무 많으니까 빼내기도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어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제 뼈째 썰어서 먹는 이제 새꼬시라고 하죠. 그렇게 먹는 어종이기도 하고요. 사이즈가 좀 큰 전어 같은 경우에는 구워서 먹는 그런 어종인데 서에서도 나오고 동해에서도 나오지만 동해에서는 이렇게 투망으로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번 아 이렇게도 잡히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전량 방생 잘 가요. 뭐예요? 이게 뭐지? 그거 같은데? 야, 이거 뭐죠? 이거 딱 그거 같지 않아요? 파란 구리 문어 색깔처럼? 움직이네요. 맞죠? 네. 한번 볼까요, 한번? 달팽이 종류 같긴 한데 네. 좀 아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 달팽이 종류 맞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한 거 잡았네. 이거 방생할게요. 네. 악농어도 나왔네. 어, 어떻게 여기서 악농어가 나오지? 이거 이런 거 회 떠서 먹더라고요. 한 점? 두 점 해서 네, 망둥어 해도 맛있어요. 망둥어도 어떻게 전어 잡은데 같이 나왔네요. 망둥어는 풀어주겠습니다. 귀여워.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한국투망 라이프 동호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신기하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망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하실 때 너무 많이 잡는 거는 좀 안 좋기 때문에 또는 이런 거를 취미로 하다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또 판매하거나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업인, 비어업인 이거를 확실히 지켜서 취미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